이건 고릴라 춤이죠? 예, 춤. 고릴라 춤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What did you say이고요. 마랑 브이로그. 오케이, it's time for breakfast. 자, 아침을 먹읍시다. 요새 이렇게 밥 여기다가 삼채를 올려 놓는다. 이거 여기다 온도 놓는다. 그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지. 예. 삼치가 연어보다 나은 점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촉촉함. 굉장히 촉촉해요. 저양고추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야채를 발견했을까? 요즘 것들은 모를 거야. 근데 레전드 드라마가 있어, 얘들아. 아실 분 아실 거야. 바로 아내의 유혹이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불시에 내 컴퓨터를 막 검색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쓰는 컴퓨터 임마! 예, 화를 내시는 거야. 그때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어머니도 쓰시고 동생도 쓰는 가정용 컴퓨터에 야동을,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그냥 얼굴 시뻘게 지셔가지고. 저는 근데 당황하지 않았어요. 전 옛날부터 약간 처세술이 좋았어요, 처세술. 누가 흥분을 하거나, 누가 화를 내거나, 누가 역정을 내도, 저는 그것을 굉장히 상쇄를 잘 시켰습니다. 이거 뭐야, 지금! 딱 하시길래, 내가 그냥 딱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더블클릭이에요. 탁탁. 왜 나는 나를 만나서, 너는 나를 괴롭히는데. 이 노래 듣자마자 아버지도 같이 드라마 우리 가족끼리 봤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아내의 유혹을 보십시오. 바디빌딩 챌린지. Cheers. 아, 마이 프로틴. 잡곡밥이랑 그 다음에 연어, 연어. 예. 대회를 나간 적 있는 여러 유튜버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만난 게 GPT, 그 다음에 이제 지기TV, 그 다음에 까로. 이 세 명의 공통점. 무식하다. What? 무식해요. 근데 무식하다는 것을 좀 정리된 톤으로 말하면
발령수가 높다. 금필어를 최대로 한다. 처음에 GPT랑 30세트 흥분했을때 사실상 내가 이거 지금 찌찌 운동인지 벤치프레스 하는데 허리 힘들어하고 벤치프레스 하는데 목이 더 아파. 아! 몸이 올라오고 나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야 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 요새 몸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진짜 약간 좀 알 것 같아요. 이 바디빌딩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굉장히 조금이지만 그 조금이라도 아는 게 난 굉장히 너무 긍정적이거든요. 순발력 위주로 운동을 했었던 제 운동 어떤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했을 때 완전 정반대잖아요. 100m를 제대로 뛸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당장에서는 몸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진짜 여러분 기대돼요. 지금 바로 까고 싶어요. 아, 살짝만 봐, 살짝만. 어? 아, 이 등이 문제야, 진짜. 나 미치겠어. 근데 뭐 외관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이 보여요. 이제 벌어지고. 근데 내가 만족을 해야 되잖아? 아까 약간 좀 여기 더 무식하게 해야 돼. 중요한 거는 내가 요새 바디빌딩에 관심을 많이 갖고 막 보는데 데피니션이 중요한 것 같아. 데피니션. 사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숨어 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거예요. 이게 덜컹덜컹 거리고. 여기가 와이 프로틴에서 나오는 더 월티라는 뭐 그냥 종합 비타민. 저 비타민 먹고 대충 저는 이제 비타민 B나 D가 좀 많은 걸로 많이 먹고 있어요. 항상 챙겨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다시 먹는 게 피치 오일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빠질 수 없는 마그네슘을 좀 챙겨 먹고 있습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니 다시 돌려줄 거야. What's up guys? It's a good evening. Actually it's a night, so like good night. 바로 하이밥에서 나온 두루면 파스타. 비주얼부터 끝. 이거 보세요. 이 또 말순이 분들이 또 우리 하이밥도 즐기실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진행시켰습니다. 제가 맛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서 한 거야. 성공했다! 사실 체감은 1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디자이너 구하고 또 작품을 제작하고 카카오톡에 등록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년이 걸렸어요. 바로 이모티콘입니다. 제 이모티콘이 출시가 됐는데 이모티콘 하나 내주십시오. 빠꾸. 어? 한 번 더. 빠꾸. 한 번 더. 빠꾸. 한 번 더 빠꾸. 한 번 더 빠꾸. 한 번 더 빠꾸. 한 번 더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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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인스타에 제 DM으로 이모티콘 출시해달라 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셨는데 그 두 분이라도 쓰게 만들자 해서 계속했습니다. 여기 신규 가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예! 이건 고릴라 춤이죠? 예, 춤 고릴라 춤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What did you say이고요. 제가 다 수익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카카오톡에 3분의 1 줘야 되지 어디 구글플레이 3분의 1 줘야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쓰시라고 제가 드린 겁니다. 써라. 예, 웬만하면 또 많이 들어갔어. 내달라면서 내 말 바꾸냐? 식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노력이냐면 다 드실 수 있게 운동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혼성분들 다 드실 수 있게 고라니도 먹을 수 있게 이것만 지키자. 맛있고 품질 좋고 그리고 싸게. 저는 제가 이제 이벤트를 좀 많이 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이밥 바로 만우절 이벤트 1일, 2일, 3일 진행하고요. 진짜 최대 40%까지 제가 할인을 만들어서 드리자. 안 먹어도 돼.
드시기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하이밥 안 드셔도 됩니다. 예? 사지 마세요. 말하면 그만이야! 이제 드디어 하이밥 인스타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좀 자잘한 이벤트가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랑이 집 찾아가서 도시락 배달해주기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팔로우 하세요. 그거는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나 피곤하니까! 예! Goodbye.